22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6월 22일이요? 무슨 날이지? 달력을 보니까 빨간색으로 써진 것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혹시 뽀미 누나 생일? 아니야. 그럼 도대체 무슨 날이지? 바로 단오! 단오? 아! 단오! 지난번에 한식날 뽀미 누나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4대 명절을 말해줄 때 말했었어요. 맞아. 단오가 가까워지면 무슨 날인지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단오 날이 됐구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명절 뭐가 있었지? 설날, 추석, 한식, 단오! 오, 역시 산이야! 자, 그럼 오늘 단오가 무슨 날인지 알려줄게. 단오는 우리말로 수린날이라고 해. 수린날! 우리나라는 날짜를 말할 때 해의 날과 달의 날 두 개로 말할 수 있어. 해의 날과 달의 날? 응. 해의 날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 365일로 삼은 거야. 우리가 쓰는 달력은 해의 날로 만들어져 있어. 이걸 양력이라고도 해. 해의 날은 양력! 응. 그런데 달의 날은 달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삼은 거야. 이걸 음력이라고도 해. 달의 날 음력! 응. 어떤 달력은 양력 밑에 음력을 같이 써놓기도 해. 아하! 우리 할아버지 방에 걸려있는 달력이 그런 것 같아요. 큰 숫자 밑에 작은 숫자가 써있어서 뭔가 했더니 큰 숫자는 양력, 작은 숫자는 음력이었네요. 그렇지. 자, 그럼 다시 단오로 가서 단오는 달의 날인 음력으로 5월 5일이야.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해의 날인 양력으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달의 날인 음력으로 5월 5일은 단오날이야. 음력 5월 5일이 양력으로 언젠가 봤더니 이번엔 6월 22일! 아하! 이번 단오는 해의 날로 6월 22일이었구나! 그럼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추석은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걸 감사하는 날이고 한식은 1년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던데 단오는요? 단오는 무슨 날이에요? 단오는 농촌에서 1년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고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건강을 잘 챙기면서 쉼을 갖는 날이야. 그럼 설날엔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고 추석엔 송편을 빚고 차례를 드리고 한식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고 단오에는 뭐예요? 뭐라는지 먼저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은 신윤복의 그림이잖아요. 맞아. 지금 여인들이 뭘 하고 있지? 목욕! 그네도 타고 머리도 닦고 있어요. 그래. 이 그림은 단오날의 풍경을 그린 거야. 단오날은 목욕하고 그네 타고 그랬구나.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옛날 조선시대 단오날로 한번 가볼까? 좋아요. 조선시대 단오날로 갑니다.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 뿅뿅뿅. 뿅뿅뿅. 어디든지 가보고 무엇이든 해보는 꼬마 도깨비 산이의 신나는 춤은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 뿅. 빨리빨리! 좋아! 응? 모두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갔지? 따라가보자! 네! 머리를 감고 있네요! 그런데 그냥 감는 게 아니야. 특별한 물로 감고 있어. 특별한 물? 저 옆에 큰 그릇이 담긴 거요? 저게 바로 창포물이야. 창포물?
단호의 창포물을 삶은 물로 머리에 감으면 창포의 특이한 향기가 나쁜 귀신을 쫓아준대. 또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고 잘 빠지지 않는데. 오,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엄청 튼튼해지나 봐요. 우와, 씨름이다! 저긴 그네를 타고 있어. 오, 단오날에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그네를 타네요. 자, 수린날 꼭 먹어야 하는 수리취떡 팔아요. 수리취떡 사세요. 수리취떡? 수리취떡이 뭐예요, 뽀미 누나? 수리취는 우리나라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산나물이야. 아, 산나물! 수리취에 쌀가루를 넣고 수레바퀴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떡이 바로 수리취떡이지. 수리취 대신 쑥을 넣기도 해. 이 무렵엔 쑥이랑 입목철을 뜯을 때야. 영양가가 제일 많을 때거든. 어, 그럼 쑥 찾아서 먹어야겠네. 자, 시원한 여름 보내시오. 감사합니다. 선비님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어, 사람들이 서로서로 부채를 선물하고 있어요. 그러네. 단오날에는 부채를 선물하는 건가 봐. 단오날은 신나는 축제 같아요. 창포물로 머리 감고 그네 타고 맛있는 수리치떡이랑 앵두아채에서 먹고 또 부채도 서로서로 선물하고 참 즐거운 날이네요. 맞아. 단오날은 무더워지고 농사일로 바빠지기 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쉼을 갖고 건강을 챙기고 또 1년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 같은 날이야. 다 같이 신나게 놀고 쉼을 가진 후에 다시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는 날이지. 선이는 단오가 정말 좋아요. 이 맛있는 떡 때문만은 아니고요.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돌아가 볼까? 네! 뾰롱 뿅뿅 집으로! 뽀뽀뽀 친구들! 오늘은 단오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봤어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가득 담긴 축제 같은 날. 우리 친구들도 창포물에 머리 감고 수리치떡이랑 앵두어채 해먹고 그네 타고 씨름하면서 재밌는 단오날을 보내세요. 참! 부채도 서로서로 선물하고요. 그럼 안녕!